이 영상은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오늘은 바비 인형이 되어봤습니다. 뭐랄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바비 인형인지 드래킹 메이크업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여튼 그동안 코스프레 메이크업을 많이 올렸었는데 이렇게 더블 라인을 그리는 메이크업은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럼 메이크업 고고씽! 먼저 페이스 오일로 일어난 각질을 잠재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두 방울이면 얼굴 전체 바르는데 충분했는데요. 손에 잘 비빈 다음에 얼굴 전체에 꾹꾹 눌러줘가면서 발라줍니다. 목주름이 사라졌으면 하는 소원을 담아 목에도 잘 마사지 해줄게요. 무엇보다 얘는 향기가 되게 좋았어요. 커버력 쩌는 베이스 제품으로 인형 같은 피부를 만들게요. 얘 자체가 커버력이 진짜 쩔어서 컨실러는 따로 안 할게요. 그냥 스펀지로 팡팡팡팡 두드려주고 조금 더 커버하고 싶은 부분에는 다시 한번 콕콕콕 찍은 다음에 스펀지로 두드려주면은 따로 컨실러 없이도 깨끗한 피부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어두운 색상의 리퀴드 타입 컨실러로 바비 인형의 인형 같은 윤곽을 표현하겠습니다. 먼저 얼굴 외곽에 쭉쭉 그어놓고 스펀지로 두드려서 그라데이션을 해줍니다. 광대뼈 쪽 쉐딩은 이마 헤어라인까지 연결해서 두드려졌고요. 코 쉐딩은 손가락으로 두드려서 블렌딩해줍니다. 스틱 타입의 핑크펄 크림치크를 사선으로 쭉쭉 그어준 다음에 손가락으로 경계를 살짝 풀어줍니다. 하이라이터로 바비 인형의 입체적인 윤곽을 살려줄 건데요. 역시 스틱 타입으로 사용해볼게요. 아까 블러셔를 바른 윗자리에다가 사선으로 쭉쭉 그어주고 턱이랑 이마에도 그리고 코는 손가락에 묻혀서 세심하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경계를 손가락으로 톡톡톡 두드려가면서 풀어줄게요. 인형 피부에서 막 젖과 꿀이 흘러서 물광이 나는 경우는 잘 없죠? 매트하게 피부 표현을 마무리해줄 건데요.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코 주변, 이마 같은 데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얼굴 전체적으로 가볍게 한번 쓸어줍니다. 바비는 눈썹이 파워 갈매기 눈썹이더라고요. 그래서 과하게 각을 잡아서 눈썹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눈썹을 안 그린 부분에 제 원래 털이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컨실러를 살살살살 칠해서 여기는 내 눈썹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본격 눈화장으로 들어갈게요. 나중에 바를 가루 섀도우가 발색이 잘 되도록 베이스로 화이트 펄 크림 섀도우를 전체적으로 깔아줍니다. 언더에도 발라줄게요. 그 다음 아이브로우 펜슬을 이용해서 더블 라인의 밑그림을 그려줄게요. 이런 각도로 됐으면 좋겠다 싶은 점들을 찍고 이어주면은 원하는 모양으로 깔끔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더블 라인 그림 윗부분에 미친 핫핑크 색상 아이섀도우를 칠해줍니다. 멀리서도 발색이 확실히 보일 수 있게 계속 덧발라가면서 블렌딩해줍니다. 그리고 언더에도 같은 핑크를 열심히 칠해줬더니 평범한 무서운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눈화장에서는 브러쉬 한 가지만 쓸 거예요. 왜냐면 드라이 브러쉬 클리너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진짜 쩌는 게요. 브러쉬에 이렇게 핑크가 묻어있어도 여기다가 쓱쓱 그려주면은 빨지 않아도 깨끗하게 돼서 다음 색상이랑 색깔이 섞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집에 누구나 하나쯤은 있을 브라운 섀도우로 아이홀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요. 드라이 브러쉬 클리너로 브러쉬를 깨끗하게 해준 다음에 깨끗해진 브러쉬로 두 가지 색상을 경계를 풀어주는 느낌으로 블렌딩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깨끗하게 더블 라인 아래쪽 쌍겹 부분에 화이트 섀도우를 팍팍 칠해줍니다. 아낌없이 팍팍 칠해줍니다. 정말 그냥 떡칠하는 느낌으로 섀도우를 그냥 막 묻혀줍니다. 인형 같은 어색한 눈매를 위해서 언더 점막을 화이트 펜슬로 채워줄게요. 바비는 눈 앞머리가 되게 뾰족하게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펜슬로 하기 어려우니까 요 수정액 같은 화이트 라이너로 앞머리를 뾰족하고 세밀하게 빼줍니다.
화이트 언더라인을 그린 밑부분에 브라운 아이섀도우를 칠해서 화이트를 조금 더 강조해주는 느낌을 줍니다. 이제 아이라인을 그릴게요.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딱 떨어지게 그릴 건데 그 전에 먼저 펜슬로 밑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런 모양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 점을 찍고 그 점들을 연결해주는 식으로 밑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안쪽을 1차적으로 펜슬로 색칠 공부하듯이 채워줍니다. 그 다음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색칠 공부를 할 건데요. 그냥 밑그림 그린 대로 따라서 색칠 공부 해나가면 됩니다. 외곽선을 리퀴드 라이너로 깔끔하게 정리해 줄게요. 펜슬 아이라이너로 언더라인을 조금 더 강조해 줬고요. 브라운 컬러의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인형 같은 언더 속눈썹을 그려줍니다. 네, 그려줍니다. 아주 정교한 작업이에요. 세심하게 그려줍니다. 내 속눈썹을 뷰러로 찝찝찝 해준 다음에 볼륨감이 쩌는 마스카라를 처발처발 해줍니다. 언더에도 열심히 발라줍니다. 그리고 90년대 가수들이 썼을 것 같은 햇살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그리고 집에 굴러다니던 어디 거일지 모를 속눈썹을 언더에 붙여줍니다. 햇살 속눈썹이 눈썹까지 닿도록 열심히 뷰러질을 해주고요. 눈썹 밑에 화이트를 칠해주는 걸로 눈화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눈 웨이크 아이 메이크업 마무리로 아이 메이크업 실러를 발라서 모든 것을 꽉 코팅시켜줄게요. 전에 워터프루프 메이크업에서 실러 보여드렸었잖아요. 알고 보니 소내추럴에서 나온 국산 제품으로도 있었네요. 눈썹은 그냥 브러쉬째로 발라주고 눈화장은 손가락에 묻혀서 톡톡톡 두드려가면서 발라줍니다. 오늘 아이라이너가 워터프루프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라인 쪽에도 신경 써서 코팅을 해줄게요. 발색이 쩌는 핫핑크 색상 립라커를 원래 제 입술보다 훨씬 더 오버해서 좀 둥근 모양으로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립 제품을 레이어드 할 거라서 티슈를 한번 눌러줄게요. 입술에 인형 같은 인조적인 광택을 낼 건데요. 입술 중앙에 좀 더 옅은 베이지 핑크 색상 립라커를 발라줬고요. 경계를 브러쉬로 살살 풀어줍니다. 그리고 오늘을 위해 준비했다! 이 제품은 원래 갖고 있던 립스틱에 섞어서 새로운 색상을 만드세요 라고 나온 립밤 같은 제형의 믹싱 전용 립 제품이에요. 근데 오늘은 만화적인 입술광을 얘로 그려주겠습니다. 화이트 색상을 입술 중앙에 찍찍 그어주고 윗입술에도 찍찍 그어줍니다. 그 다음 브러쉬로 경계를 살짝 풀어서 마무리해줄게요. 마지막으로 메이크업 픽서를 뿌려서 메이크업을 짱짱하게 고정시켜주겠습니다. 게디뷰티 블라인드 테스트 메이크업 픽서 편에서 1등 했던 제품인데요. 전 이 제품 진짜 메이크업 많이 망가지는 분들한테 강추합니다.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메이크업이 무서웠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나으리.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이번 메이크업은 여러분이 요청해주신 메이크업입니다. 지난번 영상에